짱구들아냐? 자, 이번 시간엔 이어서 하도록 할게, 쌍곡선. 자, 9번.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자, X축에 평행한 주축을 갖는 쌍곡선. 얘는 뭐야?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야, 이런. 자, 그러면, 아, 물론 이거는 자, 기본 형태고, 평행이도 일어날 수 있지. 어쨌든 얘가 핵심인 거야, 얘가. 다 나눠졌을 때.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는 0이네. 됐니?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고. 알겠니? 자, 얘가 양이어서 얘로 나눠줬을 때 얘는 1이 되고 얘네들은 제곱 형태가 돼야 돼. 얘 양이 돼야 된다니까. 얘로 나눠줬을 때 얘는 제곱 형태. 요 밑에 제곱이 돼야 될거 아니야. 얘가 양이 되고 얘는 1이 남아야 되거든. 무슨 말 이해가지? 나눴을 때 제곱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제곱 제곱이잖아. 그러면서 1이 남아야 돼. 그래서 얘가 양이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양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알겠지? 자, 10번. 자,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 직선과니까 일단 연립을 통해서 근이 존재하는지 또는 판별식이 필요하면 판별식을 쓰고. 자, 그럼 쟤를 8로 곱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은 8. 이거야 되는 거야. 그럼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하고 연립을 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넣으면 좋겠지. 근데 얘 넣으니까 얘가 0이 되네?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y 넣어서 근이 나오지 않으니까. 됐니? 그러면 얘를 다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하고 또 연립을 해보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또 연립해보는 거지. 그러면 얘의 제곱이니까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4y 제곱은 8이잖아. 4y는 마이너스 7, y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y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면 x 근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지? y 하나 나왔는데 집어넣으면 x도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됐지? 그 다음에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또얘 대신, y 대신 뭐 넣어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됐니?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은 8. 자, 4x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넘기면 1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x 넘기면 마이너스 16x. 1,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12는요. 판별식을 써볼게. 자, 4분의 d. b'의 제곱. 88, 64, 마이너스 AC인데, 둘이 곱해버리면, 음수지? 두 점에서 만나게, 개뿔이? 하나도 안 만나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다. 알겠지?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래.
와이젤펜이 음이야. 기울기는 당연히 양이 되겠네. 보니까. 알겠니? m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얘, 곧 12로 나눠주면 3분의 x제곱 12분의 y제곱은 1.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y는, 자, 이 형태일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3,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12. 그러면, 자, 우리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나. x절편, y가 0일 때, mx는, 루트 3m제곱 마이너스 10이고 x는 m분의 됐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얘 길이 x좌표지 m분의 루트 3m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얘는 x가 0일 때니까 얘지 근데 길이니까 얘는 띄워줘야지 곱하기 루트 3m제곱 마이너스 12.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3m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커야 되겠지. 뭐 0이 돼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m제곱이 4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크다. 일단 조건이 있어, 일단. 이 조건만 보면. 알겠니? 이 조건만 보면.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m분의 4, 어차피 양이니까 3m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2분의 9니까 약분을 쳐주고 그치? 그러면 3m 제곱 마이너스 12가 9m이 되고 넘기면 3m제곱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12는 0인데 3으로 나눌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는 0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은 0인데 m은 마이너스 1과 4지만 얘는 될 수 없어서 4야 뭐 특별한 것 없지 자, 12번. 쌍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 y는 3x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만 주면. 자, 1이니까. 자, 초점은 2개 더하면 18이니까 3루트 2. 자, 뭐, 넉넉하게 적을게요.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자 루트 2니까 요쯤이 됩니다. 요 정도 할까? 요 정도 할까? 루트 2 초점 꼭지점 그래서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프는 뭐 요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그러면 y는 3x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은 봐. y는 3x에 이렇게 간다 칠게. 원점을 지나니까. y는 3x다 치면 결국은 거리의 최소값은 기울기와 같은 접선. 알겠지? 기울기와 같은 접선. 쫙 그어보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 알겠지? 정확하게는 몰라. 두 개가 나올 거다. 라는 거지. 근데 결국은 똑같겠지. 한번 해보자. 자,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 자, 그리고 이런 형태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a제곱, m제곱. 맞니? 자, 그러면 2하고 9하고 18. 마이너스 b제곱 16. 아, 루트 2네.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결국은, 자, 얘하고 거리 구하면 끝나지.
그리의 최소값입니다. 알겠지? 예, 그리가 요점에서의 그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는 넘기면 3x 마이너스 y 한 놈은 플러스 루트 2는 0, 그 다음에 한 놈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고 쟤는 3x 마이너스 y는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 둘의 그리나 얘 둘의 그리는 같아. 결국은 나중에 상수항의 차이거든. 알겠니? 어차피 똑같아. 자, D는 기울기가 같은 두 기울기 같은 두 직선에 그리 구하는 공식. 그지? 그러면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루트 10분의 얘하고 얘 차 루트 2하고 0 차 루트 2 얘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 차 루트 2 똑같지. 절대값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니까 답은 5분의 루트 5가 되겠다. 알겠지? 자, 발전 문제 13번. 해안선을 따라 100km 떨어진 기지구, 두 기지구. 자, A와 B에서 신호를 받는 배가 두 기지국에서 거리의 차를 항상 60km 유지하며 운항한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기지국 A와 B를 이은 해안선을 X축으로 선분 AB의 수직 이동분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는다. 자, 그제 배가 해안선으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배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시오. 만약 얘를 뭐 x, y라 두면 해안선으로부터 80km 떨어져 있다며. 그지? 얘가 80이 되지. 그지? 해안선으로부터. 그러면 얘 y좌표가 80이 되는 거야. 그지? 얘가 x축, 얘가 y축이고, 자, 두 초점이, 초점 사이에, 이 점에서 초점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60으로 일정화되잖아. 얘 초점이지. 그럼 얘는 50, 0. 얘는 마이너스 50, 0이야. 초점이야. 근데 뭘로 일정하대? 60으로. 아, 차가 PA 마이너스 PB 차가 60. 얘는 뭐니? 거리의 차는 요런 형태잖아. 지금 요런 형태잖아. 아하, EA는 60이니까 A는 30이야. 꼭지점이 30이라니까. 얘 30. 얘는 마이너스 30. 꼭지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됐니?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꼭지점이지. 그러면 끝났지.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잖아. 근데 A가 30이래. 그러면 얘는 900. 초점이 50이야.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한 게 2500이 돼야 되지. 아, 얘는 1600이네. 그렇지? 근데 얘 해안선에서 80 떨어져 있다니까 Y 좌표가 80이지. 얘가 뭐야? 6400이야. 그러면 약분하면 1 4 됐니? 그러면 900분의 x제곱이 지금 얘가 4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5 x제곱은 4500이야. 알겠니? x제곱은 4500이야. 그러면 30의 제곱이 900이고 오, 요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x는 지금 양이잖아. 그지? 1사분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는 30이 나오고 30 루트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P는 30 루트 5, 80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4번 사고령. 두 직선을 점근선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지나는 거. 자, 그러면 봐. 어차피 우리 점근선의 교점은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이기 때문에 0,0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둘의 교점은 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4x는 4, x는 1, x가 1이면 y는 2. 얘가 두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얘를 통해서 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볼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볼게. 정확하게. 자, 됐니? 자, 1,2. 그리고 y는 2x. 그치? y는 2x. y는 2x. 1,2에서 만난다 했잖아. 1,2. 그치? 요렇게. 얘가 1,2야. 그리고 얘는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니까. 얘 2,0을 지나가. 그러면 3,0을 지나려면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니까? 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지. 대충. 3,0을 지나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걸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거지.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두 점근선의 교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니? 됐니? 근데 또 원래 점근선의 기울기 평행이동하기 전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잖아. 그지?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 아하, 그래서 b는 2a가 되니까 얘는 4a 제곱이 되는 거지. b는 2a. 알겠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0을 대입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a제곱분의 4, 4a제곱분의 4는 1이래. 약분해버리지 뭐. 약분 예. 그러면 a제곱분의 3이 1이니까 a제곱은 3이 돼. 자, a제곱은 3이 돼. 얘는 12가 되는 거지. 따라서 3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평행이동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지? 어차피 바뀌어 안 바뀌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평행이동 안 해도 똑같아. 그지? 평행이동 하나 안 하나. 그러면 C제곱은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C제곱이 뭐라고? 15라고. 그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아니니? 그러면 초점 사이의 거리가 뭐야? 이 C잖아.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이 C니까 이 C는 2 루트 15가 되겠지. 알겠지? 평행이동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굳이 평행이동까지 시켜줄 필요 없고 그냥 EC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5번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L이 있대. 이 쌍곡선의 두 초점에서 각각 직선
엘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접선 L 있는데 이 쌍곡선의 두 초점에서 L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그럼 일단 접선 먼저 구하자. 자, 3 곱하기 XX인데 4 하나 넣으니까 YY인데 3을 넣으니까 자, 12로 약분해 버릴까? X-Y는 1이네. 오, Y는 수선의 길이의 곱이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X-Y-1은 0하고 초점. 자, 12로 나누면 4분의 X제곱 3분의 Y제곱은 1이잖아. 초점 구하면 되지. 4 더하기 3, 7이지. 그러면 한 놈은 루트 7, 0. 한 놈은 마이너스 루트 7, 0. 맞니? 됐지? 두 초점. 1이니까. 이런 모습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초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곱. 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터. 1 더하기 1, 루터 2분의. 이제 대입하면 되지. 그리고 절대값 쉬우니까. 자, 루터 7, 자, 루터 7, 마이너스 1. 됐지.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해도 되지. 양이니까. 그 다음 이제 얘. D는 D1, D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 그럼 뭐 얘는 루트 7 플러스 1로 나올 거 아니야. 루트 7 플러스 1로 나오니까 둘이 곱하면 2분의 7 마이너스 1 6은 3. 알겠지?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두 초점 구하고 그 다음 거리의 곱이니까. 알겠지? 자, 마지막 16번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냥 한 문제만 찾아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또 찾아서 듣고 그래야 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인 쌍곡선 위의 점 얘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점 Q가 선분 F'F를 2대1로 내분한대. 2대1. 내분한대. 어? 뭐야? 2대1로 내분하면 얘 길이가 6이니까. 그치? 얘는 4. 그럼 얘 1이지? 어, 얘는 1,0이야. Q는 1,0이라는 뜻이야. 뭐, 그러면 되는 거야, 얘는. 자. 2대1로 내분할 때 P제곱의 값을 구하래. 자, 볼게. 이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초점이 저렇고. 자, 그럼 얘는 적어보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야. 일단. 그 다음에 초점이 적으니까 C제곱이 9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일단 9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야. 됐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고. 자, A제곱분의 XX인데 4X B제곱분의 Y제곱인데 PY. 근데 X절편이 1이야. Y0일 때 y0일 때 그럼 얘 0 되잖아. 그지? 근데 x절편이 뭐가 된다고? 1이 된대. 그러면 자 a제곱분의 4x가 1이 돼. 얘 0이 되니까. 그러면 4x는 a제곱 x는 4분의 a제곱이야. 얘가 1이라고. 오, a제곱은 4야. A제곱은 4야. 어? B제곱은 5네? B제곱은 5네?
그러면 4, P니까 X 3분의 되지. 4를 넣어주면 4분의 16, 4 마이너스 5분의 P제곱 번 1 됐니? 자, 그러면 5분의 P제곱은 3인가? P제곱은 15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